이번 영상에서는 CentOS 7 리눅스를 설치할 가상 머신을 좀 빠르게 속성으로 생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처음 설치하셨으면 이쪽에 왼쪽에 있는 메뉴들은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버처박스 관리자를 띄웠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생성하고 사용했던 것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무시하시고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생성하는 방법은요, 우측 상단에 이제 보시면 이제 새로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으시죠? 자, 새로 만들기 이렇게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상 머신 만들기라는 이제 새로운 창이 나타나고요. 이름이 운영체제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이름은 이제 설치하고자 하는 그 운영체제에 이름을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밑에 자동으로 종류의 버전이 맞춰지기 때문에 저는 CentOS 7이기 때문에 이제 CentOS 7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여기 생성된 이름이 있으면 또 동일한 이름이 안 됩니다. 여기 왼쪽하고 비교해 보셔서. 왜냐하면 이 이름대로 그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버처박스는 뭐뭐.vdi라는 확장자를 갖는데 제가 지금 지정한 이름, 뭐 대소문자 구분해서 지금 CentOS 7이라고 하게 되면 CentOS 7.vdi로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머신 폴더 눈여겨보시면 이제 사용자, 유저스죠. 유저스의 자기 아이디 포세이에 버처박스 VM 여기에 생성됩니다. 만약에 다른 데로 하고 싶으면 여기서 바꾸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그 하드디스크 용량 설정할 때그 부분에서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으로 리눅스 그 레드 64비트 되어 있죠. 센터의 7은 뭐 64비트밖에 없기 때문에 64비트로 맞춰집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자, 그럼 가상 머신 메모리 크기 설정할 때 있죠. 요거는 네, 그 시스템하고 좀 다른데 만약에 저처럼 이제 20기가라 여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 4기가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4096으로 해서 그 이상 해주시면 더 좋은데 일단 4096으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메모리가 없다 그러면 최소 2기가 정도는 돼야 엑스윈도우 써서 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최소 2기가에서 그 다음에 뭐 4기가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4기가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거는 네, 지금 사용 중인 그 시스템의 상태에 따라 맞춰주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4기가를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상 머신 디스크를 만들어야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상 디스크, 하드디스크 추가하지 않으면 이건 이제 디스크 없이 생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값이 가상 하드디스크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기존의 VDI 파일을 불러오는 겁니다. 기존의 VDI 파일. 이것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새 가상 하드디스크 만들기 하고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 가지 타입 있다라고 나오죠. 요게 이제 버처박스 뭐뭐.vdi, VHD는 이제 말 그대로 버처PC 형식이고요. 이건 이제 VM의 형식이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물리적 하드디스크 저장인데 동적 할당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버처박스의 큰 특징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디스크 용량을 뭐 60기가로 할당했다 하더라도 실제 설치되는 용량이 뭐 5기가다 그러면 5기가짜리 파일만 생성이 됩니다. 파일로 생성이 됩니다. 물론 60기가 늘어나는 형태고요. 보정 크기 하게 되면 한 번에 60기가짜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눅스 기반의 가상화 기술 중에 젠이나 KVM이 있는데 젠이나 KVM은 이 메뉴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20기가 뭐 60기가를 할당하면 60기가짜리 파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이제 그 용량을 정해야 되는데 근데 버처박스는 이제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이 그냥 많이 지정하셔도 사실은 뭐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누르고요. 다음. 자, 그다음 이게 중요한 거죠. 아까 여기 보시면 C 드라이버에 이제 포세이의 버처박스 VM에 CentOS 7이라는 디렉토리 이름으로 지정한 디렉토리 CentOS 7.vdi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 지정하게 되면 그 폴더를 만들고 폴더 안에 또그 이름.vdi를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처음에 지정하시고 잘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좀 C 드라이버가 용량을 확인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C 드라이버 용량이 충분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C 드라이버 없다 그러면 뭐 본인이 D 드라이버나 E 드라이버 파티션 분할하든지 아니면 디스크가 여러 개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쪽으로 변경하셔도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폴더 버튼 누르신 다음에 다른 드라이버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보시면 처음에 지정했던 이름 센터 7이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자는 이제 VDI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셔서 이제 다른 디렉터리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C 드라이버의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 값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용량을 좀 늘려주셔야 되는데, 뭐, 그냥 명령어 정도만 하시면 20기가, 30기가 정도 되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깔고 하신다고 하면 40기가 이상을 할당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50기가든 100기가든, 이 버처박스는 동적 할당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크기가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외우게 하겠습니다. 뭐한 60기가 할까요? 한 60기가? 너무 많은가? 네, 아무튼 60기가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60기가, 그러니까 그 가상머신 센터 7을 이제 설치하신 후에 용량만 소진하지 않으면 파일이 늘어날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네, 생성이 되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본값이 생성이 되어 있을 거고, 이제 설정 들어가 보시면 저장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센터에서 7VD가 생성되고 위치가 네, 유저스의 포세인의 버처박스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실전 VDI 이렇게 보입니다. 가 보겠습니다. 지금 용량 파일이 얼마인지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내 PC 가서 C 드라이브에 사용자죠. 사용자의 포세인 여기 예, 네, 오라클 VMS에 여기 보면 그 지정한 이름하고 똑같이 이 폴더 윈도우 이제 폴더로 가서 폴더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지금 다시 또이 지정한 이름의 VDI 생기는데 2048KB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2메가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설치하면 이게 늘어나고요. 나중에 이제 백업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제 백업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업하는 거는 뭐 다시 영상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단계에서 꼭 하셔야 될게 이제 마우스 설정을 바꾸셔야 됩니다. 시스템 가시면. 지금 포인트 자체가 PS2인데 대부분 USB 마우스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USB를 이렇게 바꾸, USB 태블릿이나 멀티터치 태블릿 바꿔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우스가 오작동을 합니다. 뭐 클릭해도 그 정확한 위치에 클릭이 안 된다는 등, 안 되는 등 그런 오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저장소 이렇게 예, 보시면 이제 디스크가 좀 느리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뭐 본인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뭐 NVMe 쓴다든지 하시게 되면 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또 빨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빠르게 속성으로 가상머신 센터 7을 사용을 가상머신을 생성을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